여장을 하고 옷가게에 들어가 여성 의류를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성적 만족과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원피스를 입고 하이힐까지 신었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이 꺼진 여성 의류 매장에 모자를 둘러쓴 사람이 들어옵니다. 쇼핑하듯 매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옷을 고르다 하이힐이 불편한지 넘어지기도 합니다. 긴 머리카락에 원피스까지 영랑없는 여성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가발을 쓴 남성입니다. 45살 조모 씨는 경보기가 설치된 옷가게에 침입했다 10여 분 만에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붙잡혔습니다. 보통 사람이 들어와서 도둑을 들었다고 하면 저도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겠지만 약간 정신 이상적으로 와가지고 하니까 조 씨는 여수에서만 여성 의류 매장 3곳에서 195만 원어치를 털었습니다. 매장 안에 있는 현금은 손도 대지 않고 성적 만족을 위해 자신이 입을 옷만 훔쳤습니다.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헌옷 수집함이라든가 집 주변에 아니면 또 여성 의류점만을 또 판매하는 매장에 들어가서 자기 성적 취향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성 옷을 이렇게 주로 훔친 피자였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